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The First Take에 올라온 영상인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협업, 다시 말하면 한일 콜라보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녹화 시간 기준으로 이제 1시간 전에 그 The First Take 채널에 올라온 이제 라이브 퍼포먼스인데, 저 사실은 이 집단을 처음 봐요. 예, 처음 보는데 스파이시 초콜릿이라는 크루의 라이브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죠. 이들이 뭐 하는 집단인가. 예,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카츠유키 AKA DJ 컨트롤러를 중심으로 다양한 아티스트를 프로듀서의 곡을 만드는 레게 사운드 크루라고 되어 있어요. 확실히 일본 힙합은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것처럼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특정 색깔이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가진 너무나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시 초콜릿이 이제 개곤 래퍼들을 데려왔죠. 바로 이제 요즘 뭐 일본에서 최고의 래퍼라고 불리는 알시테이,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소개하는 채혼이라는 이 래퍼입니다. 알시테이야 저도 이제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이제 잘 알고 있지만, 채혼이라는 래퍼는 처음 소개하죠. 사실 근데 저는 이 래퍼를 알고 있었어요. 잘은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래퍼가 제일 한국인이었고, 그리고 한국인 아마 성함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재홍 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분이 예전에도 한국의 그 빌스텍스와 콜라보 한 것도 저는 알고 있어요. 그 곡 제목이 뭐더라? Still Hungry인가? 얼마 전에 뮤직비디오 공개한 건 아마 서울에서 촬영하신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보면은 이 일본 힙합에 제일 한국인 래퍼들이 몇 명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재홍님을 비롯해서 뭐 진독 그 래퍼도 한국인의 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미나 그분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협업이다. 특히 알시테이 하면은 유튜브에서 검색만 해보면 뭐 다들 일본 최고의 래퍼다, 예, 뭐 일본의 켄드릭 라마다, 일본의 에미넴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죠. 이 저는 채원이라는 이분을 사실 랩하는 거를 그렇게 자주 듣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거 영상을 찍기 전에 이걸 미리 한번 보고 정말 놀랐어요. 와, 랩 플로우가 알시테이와 번갈아 가면서 랩을 하는 걸 들어봤을 때 기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곡 있잖아요, 이 곡 제목이 아가리사가리라는 곡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데 약간 언어유희 같기도 하고, 이 곡에서 느껴지는 바이브 자체가 그냥 제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어떤 일본 힙합의 어떤 느낌들? 되게 다양한 거. 일본 힙합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트렌디한 음악을 쫓는 아티스트들도 있지만, 아 나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 갈 길대로 간다는 식의 음악을 만드는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많아서, 전 참 일본 힙합이 너무나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어서 좋아했어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도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는 음악이고 일본 힙합 고유의 멋을 보여주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약간 레게 바이브가 있죠. 이 영상을 보면서 두 분의 케미스트리도 어떤지 알아보고 제 생각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시 초콜릿 아가리사가리고 피처링의 알시테이 채혼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자막을 좀 킬게요. 아 진짜 이런 협업은 또 처음이다. 알시테이는 유튜브 검색한 뭐 프리스타일 랩 배틀부터 해서 뭐 워낙 랩에 관련된 영상들이 많고 호평이 워낙 대단해서, 음흠.
이 조합도 참 좋죠. DJ와 MC들이 있는 조합. 저 이거 보고 프리스타일 하는 줄 알았어. 레게 바이브가 있어서 그런지 이제 한국의 쿤타 같은 래퍼분들이 생각이 나죠. 스컬이나 리듬 스타트. 약간 옛날에 뭐 드래곤의 생각도 나기도 하고. 근데 확실히 레게를 기반으로 힙합을 만드시는 아티스트 분들이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그 댐핑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약간 RCTA는 이 마이크 앞에서 퍼포먼스 하는 거 보면 좋은 의미로 약간 광인 같아, 광인. 랩으로 서커스를 한다고 하죠. 아, 진짜 스킬 풀어야죠. 와, 그 와중에 화음도 쏴. 미쳤어. 사실 저는 이 곡이 제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좀 감탄하면서 보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오. 아, 정말 보기 좋다. 한일 콜라보네요. 오. 그러니까 요즘 막 싱잉 랩 뱉는 래퍼들은 보면 이런 바이브가 아니고 좀 더 차분하면서 오르튠을 막 쓰잖아요. 근데 확실히 레게를 기반으로 뭔가 힙합을 표현하는 아티스트들은 오르튠보다는 소울풀함을 가지고 싱잉 랩을 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아. 두 사람 다 기본적으로 벌스가 다 하드해. 누가 더 하드한가를 겨루는 느낌이야. What? 아니 RCTA 이분은 랩 스킬도 좋은데 가창이 은근히 좋아. 아. 곡 전개 방식이 되게 긴박해요. 장난 아니야. 야. 아, 주고받는 플로우들이 장난이 아니네. 야. 근데 이 곡은 일단은 인스트루멘탈 자체가 락을 기반으로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 락이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뉴메탈스럽기도 하고 레게스럽기도 하고 힙합스럽기도 하고 다양한 게 다 들어있네. Up in here. 오. 오. 마지막 저렇게 악수하는 것까지 되게 멋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닌데 경탄하면서 보게 됐던 이유는 두 사람의 합이 너무나 좋았고, 저는 퍼스트 테이크에 RCTA가 자주 나오는 것을 알아요. 워낙 랩 기술 자체가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 일본 래퍼들 중에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RCTA가 단연 최고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빈틈없고 굉장히 빡센 플로우가 또 어떤 고개사 같은 플로우들을 들려줄지가 너무 궁금했었고, 근데 거기에 못지않는 플로우를 여기 채원 이분이 해주신 것 같아. 네, 그게 있어요. 두 분 다 가창이 좋아. 랩 스킬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가창이 좋아. RCTA 이분은 기본적으로 싱잉 랩도 많이 하시잖아요, 자기 곡에서 보면. 게다가 채원 이분은 그 레게를 기반으로 한 음악들을 많이 만드시기 때문에 확실히 그게 있어. 한국에서도 뭐 스컬님이나 쿤타님이나 다 이런 분들 보면 라이브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레게 바이브를 장착하면서
레게식으로 가창을 하는데 어차피 래퍼였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발성 같은 것도 좋고 그렇더라고. 채원 이분한테도 그런 걸 느꼈어요. 지금 뭐 조회수가 지금 보니까 빠르게 늘고 있는 게 보여지는데 이 아이시테이랑 채원 두 분의 그 컨비네이션이 마지막 벌스에서 거의 빛이 나는 거를 저는 봤습니다. 두 분 다 랩으로 서커스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저는 이 영상을 시청했기 때문에 제가 경탄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한일 콜라보 같은 느낌이라서 굉장히 좀 멋있는 장면을 퍼스트 테이크에서 담아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보면서 되게 뿌듯해지는 것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